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 지금 흑무사 자두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번 촬영한 내용 중에 자두 가격을 잘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공판장 경매사들의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이 가격에 관해서 어떤 수익을 만드는데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판장에 내면은 자두 가격이 상당히 민감하죠. 누가 바보 아닌 이상은 가격을 잘 보고 싶고, 내 물건이 나름대로는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판장에 가면은 내일 비가 오니까,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서울 시세가 안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 와서는 여러 가지 트집, 우리가 보면은 트집이죠. 트집을 잡는 거에 관해서는 보면은, 우리가 끝물, 쉽게 말하고, 대서 끝물이면은 곧 다음 로얄이 나온다. 이제 로얄 끝물 나오면은 또 흑무사가 나온다. 우리 끝물이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경매사들 입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중도민들 입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참 넌센스이기도 합니다. 끝물이라고 자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맛이 또 그렇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 비가 오면은 좀 많이 오고 이러면은 약간 물자두라 그죠. 물자두가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지가 잘 되었을 때는, 전지가 잘 되고 빛이 통하고 물이 잘 빠지는 데는 비가 오든 이미 딱딱한 그 자두는 맛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크게 변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서울이나 실제 마트에 가서 소비자들 사 먹는 거 보면은 상당히 비싸게 사 먹죠. 원래 같으면은 자두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 가격을 생각보다 많이 경매를 낙찰이 좀 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경매사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 물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면은, 우리가 80g 이상, 우리가 트집을 잡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또 교회 장로님이라든가 제가 아는 분들 가격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맨 로얄 우리가 끝물이긴 하지만은 80g 이상인데, 실제는 그 80g 이상이라는 표현에서 110g도 있고 100g도 있고 90g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장할 때는 약간 번거로운 것도 있죠. 등락폭이 좀 크죠. 우리가 그 박스에 포장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간격이 심하기 때문에 공판장 가격을 낮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80g에 맞추어서. 그렇지만은 우리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를 조금 받기 위해서 몰아서 주죠. 저도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넌센스이긴 한데, 80g 이상을 줘서 예를 들어가지고 3만원, 28,000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80g 이상을 줘가지고 2만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공판장마다 그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2만원을 안 주는 공판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어떤 공판장에는 80g 이상이긴 하지만 이 사람 물건이 좋아서 그대로 27,000원, 26,000원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크기와는 크게 관여치 않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납품을 경매 공판장이 갖다 줄 때마다 여러분들 좀 고심을 하시는 게, 고는 부분에 트집 잡히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팔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100g, 90g, 80g을 나누어서 팔 것이냐? 그러면은 100g은 3만원 받고, 90g은 22,000원 받고, 80g은 15,000원 받고, 그러면 평균 단가가 그럼 한 2만원 되니까는 괜찮은 건가요?
그 밑에 거는 다 깨지는 거죠. 그 밑에 거는 만 원 이하까지 쭉쭉 떨어지는 거죠. 그럼 차라리 그 80g 이상을 110g까지 그냥 몰아서 다 세가지고 한 2만 5천 원, 4천 원씩 받았을 때 그만 평균 단가가 올리가죠. 그런데 그게 트집이 되어가지고 가격을 우리가 1번다이, 특다이를 후리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공판장마다 받아주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공판장에서 이것을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보고 안 되면은 또 약간 뭐 이쪽도 저쪽 우리가 물건을 좀 나누어서 공판장마다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가격을 잘 받기 위한 그 판매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예 보냅니다. 부산에 우리가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는 서울 방향에도 예 차를 보냅니다. 그거는 공판장을 보내더라도 부산에 있는 공판장을 보내고 서울 쪽으로 바로 보내는 거죠. 이 지방에서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경매를 하고 다시 서울 그 물건이 서울 갔을 때는 그날 저녁에 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재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 경매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남기고 저기서도 남겨야 되니까 내 물건이 2만 원이 2만 5천 원, 3만 원 되더라도 내 물건은 계속 2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두 경매사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한다면은 꼭 그렇다고 서울 뭐 가락시장이라 이런 곳이 비싸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미끄러질 위험이 있고 확률적으로 있어 처음부터 좀 낮게 행성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조금 시장성 쉽게 말해 가지고 구매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매상들이 판매가 좋으면은 그때 반응을 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지만 이 지방에서는 그러기도 전에 이미 경매사들 중도매인들로 하여금으로서 가격이 좀 다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 물건이 또한 그 아주 잘 물건이 좋다고 판단되는데도 경매사들로 하여금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좀 낮게 행성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쪽에 이미 마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운송비가 상당히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판로를, 자두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 여러 갈래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목반이라는 의미가 항상 혼자 하기는 그 5톤 차를 불어서 부산을 보낸다, 서울로 보낸다, 이거 힘들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10명,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차를 불러서 발송을 하면은 아마 지방에서 뭐 가격을 예를 들면 좀 낮게 형성되었을 때 대도시에서 받는 금액은 좀 틀리지 않겠나. 제가 요 의성 쪽에 있다 보니까는 그 대구 같은 경우는 또 크게 형성 안 되더라고요. 소비가 많이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는 그 직거래 예를 들면 뭐 군이라든가 가까운 여기 의성 같은 경우도 대구로 바로 갖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천도 그렇게 했고 김천도 맹 바로 대구로 갖고 올 수 있겠네요. 거리에 가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는 제가 아직까지 순영을 하면서 자두 경매 가격이 크게 형성되는 거는 조금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가끔은 어떤 또 이렇게 경험을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비가 오면은 비가 오고 서울에 비가 안 온다 이러면은 서울이 형성이 좋은데 부산은 그날 또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판매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판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물량도 없는 데다가 없으면서도 조금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필요한 곳에는 물량 단락 하는데 그래 놓고는 가격은 많이 안 주려고 하고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개인 판매 납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납품하는 것을 이야기를 뭐 조금 웃기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50g을
50g 한 박스를 예, 18,000원에 그 다음에 40g 한 박스를 10,000원에 그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뭐 많은 박스를 저 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줬어요. 이게 납품을 할 때 납품을 한 거는 그건 또 인터넷 판매로 나가는데 인터넷 판매는 우리가 제가 네이버 쇼핑만 했었는데 제가 납품을 했는 곳에는 여러 군데 한 인터넷 뭐 쿠팡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뭐 옥션이라든가 옥션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군데 판매하는 분인데 그런 경우는 인터넷에 그렇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그만큼 비싸게 팔아도 팔리고 구매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서울에서라든가 제가 경기도에 형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통화를 해보면은 거기서 자도 한 박스 사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비싼데 미약가 장사만 해도 너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방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너무나 헐값에 힘들게 농사 지었는 것을 헐값에 공판장에 줄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농사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갈래의 판로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물건을 좋든 나쁘든 잘 팔아먹으면은 잘 팔면은 그래야 남는 장사가 되지. 잘 농사 잘 지어놨는데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못 팔면은 그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골이나 저도 이제 제가 농사를 잘 짓는다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 자두 농사야 짬밥 10년 이상을 이렇게 지으면서 보다 보니까는 그냥 아주 잘 지었는데도 헐값에 받는 사람이 있고 뭐 대충 이렇게 보통적으로 지었는데도 훨씬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판로를 잘 개척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